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염승환 이사는 MDD가 굉장히 낮은 사람 같아. 낮다는 게 변함이 없어 별로. 아, 최대 하락폭이 없는 저희 염승환 이사님 채권 네. 같은 분입니다. 네. 아니지 채권도 참 크죠. 아, 예금 같은 분이죠. 네, 여자 꿈 같은 분이 염승환 이사님. 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거의 뭐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장이 코스피가 한 1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아 역시 반도체네. 예. 방금 이제 뭐 공시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예, 테일러시 확정했네요. 예, 예, 확정을 했다고 공시가 떴고요. 2022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4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고 네. 금액은 뭐 예상대로 그대로입니다. 170억 불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TSMC가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게 아마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미국이 이제 공장을 짓기 때문에 네. 좀 경쟁에 대한 좀 부담감. 그래서 TSMC는 좀 빠졌는데 우리 삼성은 또 오히려 모멘텀을 받아서 오늘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로 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1% 올랐고 SK하이닉스가 2% 정도 좀 반등하면서 반도체 시간이 좀 계속 조금 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주 공시가 좀 일부 있어서 오늘 3% 정도 올랐고요. CJ 제일제당이 어제 그 바이오플라스틱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양산 들어간다 이런 좀 설명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가 한 2% 올랐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진단키트 업체인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한 3%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은 그냥 보합권 정도에 있고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좀 오늘 오리온이 한 2% 정도 빠졌고요. 오리온. 코웨이가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빠지는 기업은 뭐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견조하게 그러니까 일부 재료가 있는 기업들하고 IT, 반도체가 일단 출발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좀 셀트리온 그룹 주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다행히 좀 반등을 조금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통신 장비 주의 날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RFHIC가 5%, KMW가 3.6%. 네네네. 이게 왜냐면 이제 일부 뭐 그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가 거의 없었대요. 그동안 해외에서. 못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재개될 네. 거란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 주가가 좀 바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정프로의 MDD를 확인한 순간 이거 사야 되겠구만 그 생각이 들더라. 아, 이제 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네. 참 올해는 너무 빠지긴 빠졌죠. 마음고생 네. 심했어요. 네. 네. 아무튼 연말까지는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하이닉스 잘린다. 네. 어? 하이닉 아, 2.5%니까 네. 이게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하면 저점 되면 거의 30몇 퍼센트 네, 30% 30% 이상 네. 수만 원 잡고 이거를 뭐 기술적 판단이라 하기도 그럴 그러니까. 정도 굉장히 네. 강한 추세를 좀 돌리는 네, 추세가 좀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지금 사실 D램 가격이 이틀 연속 올랐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죠 이제 후공정 업체죠 이오테크닉스가 3.7%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에이스테크가 4% 파마리서치가 한 2% 정도 오르면서 뭐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도 일단 분위기는 좀 괜찮게 출발했고 좀 빠지는 기업들은 여전히 그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뭐 위메이드 낙폭이 큰 건 아닌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폭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코스닥도 그래도 어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요. 어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700억 중에 720억을 전기전자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뭐 거의 전 업종 뭐 어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전기전자 사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특징도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만 사고 있고요. 중형주는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오히려. 중소형주는.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가장 센 업종은 그 스마트카, 그 자율주행 섹터들이 오늘 좀 굉장히 센 편이고요. 그다음 통신 장비 업종들. 네, 5G가 오늘 제일 세요. 네, 5G도 네. 굉장히 셉니다. 6, 7%씩 네. 막 갑니다. 네. 이게 6, 7%씩 한 열흘 오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막 상한가로 한 2, 3일 가는 게 더 낫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르는 게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에 힘을 써버리면 굉장히 좀 부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네. 네. 전 두 개 다 괜찮긴 합니다만. 네. 네. 아니, 결과론이 똑같으면 나 같으면 6% 계속 가는 것보다 상한가 두 번 딱 치고 딱 빠져나오는 게 최고죠. 엑사이팅하지 이게. 알빼요? 상한가 먹어봤어? 전 아직은 못 먹어봤어. 상한가 지금 한 번도 못 먹었어? 상한가? 어, 상한가 30%. 어떻게 먹는 건데요? 와, 상한가 한 번도 안 당해봤어? 못 당해봤죠. 어, 상한가를 어떻게 당해요, 그거를? 야, 그래? 아, 그런 종목을 어떻게 골라? 아, 하여튼 오늘은 뭐 5G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5G가 돋보입니다, 진짜. 5% 6%는 뭐 기본이네요. 네. 넷마블도 고만고만하다. 넷마블은 좀 신경 안 쓰려고요 이제. 예. 오늘 5G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뭐... 많은 게 좋은 점이 참 이런 겁니다. 네, 5G 오늘 뭐 쭉쭉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야, MDD 얘기 하자마자 올라가네. MDD로 따지면 사실 얘네들이 진짜 아니 그거 어떻게 됐어? 뭐요? 곱버스 몇 프로 마이너스야? 걔는 어제 좀 올랐어요. 어제 네. 올랐죠. 그래서 아마 한 4점 몇인가 뭐 마이너스? 예. 예, 뭐 오늘 다시 뭐. 오르니까 또 빠지겠죠.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잖아. 아,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한번 했고요. 아, 전 5G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IT 부품 이쪽 장비 섹터가 되게 세고요. 그 저 뭐지 유상증자? 예. 이런 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유상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얘가 제일 뭐 만 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뭐 6천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가격보다 훨씬 보통 싸잖아요. 네. 그럼 그냥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거죠. 이 회사가 네. 이제 유상자는 목적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기 지분 늘릴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맞고, 근데 회사가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막 지금 돈을 안 갚으면 위험할 정도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유상자 할 때 증자 목적을 명시하게 네. 돼 있거든. 네. 그걸 무슨 정도. 신규 투자 목적 뭐 이런 게. 근데 거기에 뭐 다 좋은 거 하겠지. 근데. 아니지 아, 예. 이런 게 있잖아. 뭐 빚 갚는 만기 하면, 상환, 네. 아, 뭐 부채 상환, 네. 어? 이자, 아, 네. 혹은 운영비. 아 말해요? 그런 건 좀 안 좋아요 내용이. 네. 아~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막 유증해도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 이제 설비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목적이 더 중요해요. 네. 네.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네. 목적을 봐야 된다 이거죠. 네. 뭔데요? 아니 정프라코. 네? 정프라코 있잖아요. 정프라코. 아. 예. 네. 갑자기 뭐. 어제 보니까 그 주식이 이제 잔고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 칸이 더 생겨 갑자기. 한 이런 건 이제 우리 주린이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한 칸이 더 생겨. 그리고 몇 주가 써 있습니다. 내가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실제 없는데 자격. 자격이 신주 인수권이에요. 몇 주 인수권이에요. 신주 인수권.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걸 받으신 건고 날짜가 정해져 일주일 동안 내가 결정을 하면 돼요. 날짜가 있어요. 오늘부터요 그게. 그러면은 네. HTS나 MTS 들어가셔가지고 네. 내가 팔아도 돼요. 신주 인수권은. 네. 그럼 나는 유증을 못 받아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받는 거고. 아. 그다음에 내 유증을 받을 생각이면 팔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권리를. 팔 거면. 난 내 권리인데 왜 넘겨? 아니, 돈 받고 대신 돈 받고 아, 돈 많이 줘요? 네. 조금 주죠. 그만큼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요즘 그 프리미엄이 있어요, 약간. 하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정. 안 팔면 그냥 내 거 되는 거고. 안 팔면 내 거. 돈을 내야지. 예. 나중에 유증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팔고 돈도 안 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날아가는 거지. 그냥 날아가는 거. 빨리 팔든지 돈을 내든지 해야지.
그래서 그거 아니, 주의하셔야 되고. 아, 예. 다 좀 알겠는데 예. 두 분 요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참아서 안 다니에요. 친절하게 좀 알려주세요. 인상 어떻게 친절하게. 제 마음이 다 우리 주린이분들 마음입니다. 예. 네. 자. 근데 뭐 제 생각이면 이제 거기도 사실 워낙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회생도 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아, 그렇습니까? 요즘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폴더블폰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투자 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요새 또 2022년 연간 전망 나오는데 요새 전망들 중에 눈에 띄는 게 휴대폰 부품주 좀 많이 봐라. 이런 또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휴대폰 부품주? 워낙 안 좋았잖아요. 올해 네.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섹터가 휴대폰 부품, 뭐 카메라나 네. 이런 쪽인데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또 출하량 목표치를 올려버렸어요. 3억 대 이상으로. 그래서 연간 전망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새 이제 IT 부품 연간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좀 내용들은 내년을 좀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오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사실 뭐 엔터나 컨텐츠주가 좀 안 좋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엔터주는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빠지는 쪽은 오늘 조선주가 조금 빠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4% 정도 빠졌고요. 철강 중소형주들이 좀 일부 빠졌고 여행주들 아직까지 지금 계속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여행 뭐 아시아 유럽 이런데 여행 갈 계획 딱 세웠던 네, 분들을 지금 몰라야 되겠는데 지금 뭐 봉쇄한다는 얘기도 좀 그러니까, 자꾸 나오니까 연말쯤엔 올 한 8, 9월만 해도 네, 갈 가능성이 연말에는 그러니까.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아. 좀 쉽진 않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쪽 리오프닝 테마만 좀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겠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 주가가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호텔. 호텔은 신라 호텔이 참 좋습니다. 네, 네. 좋죠. 네. 반신 좀 합시다. 아이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네. 어? 아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물려 계시거나 갖고 계시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리오프닝. 근데 이제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해외여행 안 갈 거냐 이거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결정한 문제인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손절하고 다른 걸 사셔야 되고 아니다.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다. 주가는 보통 3, 4개월 선행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신라 호텔은 사실 두 가지 업종을 하잖아요. 네. 면세, 면세와 호텔. 네? 면세는 뭐 보기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네. 그 건축물 호텔 있잖아. 네, 호텔. 난 그런 데는 투자 안 하지. 그럼 얘기 좀 일찍 해주시지. 아니 근데 그런 데는 난 투자 아니 원래 아니 그러니까 면세점을 보고 신라 호텔을 호텔 신라를 투자하는 거는 뭐 맥센스하다고 봐요. 근데 아니 그 만실 다 채워봐야 그 돈 얼마 되나 그거? 실제 그 망고빙수 그거 뭐 예. 2만 원씩 팔아봐야 그 호텔 신라 그 1층에 망고빙수 유명하거든. 나도 한번 간 얼마야? 그 비싸긴 해. 6만 얼마래요? 어 비싸긴 한데 그거 6만 몇천 원에서 야 뭐 그러지? 예 맞아. 그 하루에 그거 몇 개 팔아봐야 그 셰프 월급 주고 뭐 그 저 큰 돈 안 된다. 핵심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은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호텔 같은 거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아난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아난티는 그쪽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가 리조트. 면세죠? 리조트요. 아 리조트. 그러니까 호텔 위주로 하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호텔 신화는 이름만 호텔이지 사실은 네. 면세점이죠. 면세점이죠. 호텔 신화 왜 샀지 내가? 살 땐 또 리오프닝이라고 산 거 아니야? 리오프닝이라고 사신 거 리오프닝 하면은 면세도 좋아지고 호텔도 좋아지고. 아, 그때 뭐 그냥 누구한테 뭔 얘기를 또 들었을 텐데 그게. 아 근데 그때가 또 고점이었어요. 아 9만 몇천 원에 들어갔는데. 9만 원이요? 예, 거의 10만 원 가까이. 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아 아쉽습니다. 네, 아쉽다고요 두 분. 네, 아니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이 오 이상해 지금 한 2주째 지금 정프로 말만 끝나면 둘 다 가만히 있어 무슨 현상이요 이게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자 리포트라도 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볼 거죠? 네네. 네. 자, 이제
요새 이제 연간 전망 위주로 다 나와서 이제 그런 것도 몇 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의 이제 박성모 애널리스트가 운송 담당하시는데 이게 이제 내년 전망이고 위드 코로나의 명과 암인데 항공은 이제 엔데믹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 백신 보급 확대와 위드 코로나 도입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수요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뭐 지금은 뭐 좋진 않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좀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한국도 이미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고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5%를 달성할 게 아마 내년 2분기 정도 된대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니까 국제선 수요도 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했고요. 건화물선 관련 쪽도 좀 요새 해운 쪽이 되게 안 좋습니다. 주가들이 안 좋긴 한데 내년에도 뭐 일단은 그 해상 물동량이 조금씩이나마 좀 증가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올해보다는 좀 업황이 조금은 좀 둔화는 되죠.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네. 그리고 제한적인 신조 선박 인도, 그러니까 선박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노후 선박이 많이 폐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운임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해운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신데 일단은 내년 전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펜오션을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하셨고 하나금융투자에 예전에 그 이경수 연구원님도 한번 몇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퀀트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이분이 시총 1조 원 이상 주도주가 연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올해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건데 네? 이 기업들 중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KMW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거 이제 예전에 개인들 여기 이제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때 2019년도에는 KMW가 1등주였어요. 진짜 완전 대장주였어요. 맞죠. 네. 네. 그때 이제 연말까지 YTD라고 하죠. 연초 대비 수익률이 321%였거든요. 아, 11월까지 당시에 네. 주가 한 4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근데 그때 개인 투자들이 200만 줄 샀었대요. KMW 아, 굉장히 많이 샀어요. 2000주는 여기 거예요. 아. 근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12월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념을 그 벗어야 된다는 얘기인 게 뭐냐면 KMW 12월 달에도 10%가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빠질 줄 알았는데 아, 주도주가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반락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은 주도주 단지 많이 올라서 연말에 양도차익 과세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HMM도 20년에 작년에 주도주였는데 11월 말까지 276% 올랐다가 12월에 4.5% 또 올랐고 올해 사실 108%나 1분기에 더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너무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의 좀 주도 업종들도 좀 비슷하게 네. 가지 않을까. 좀 최근에 뭐 사실 여러 가지 주도 섹터들이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연초까지는 좀 시총 큰 주도주들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좀 반도체 같은 이제 대체주가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세버리면 예년과 다르게 주도주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아, 반도체가 너무 세면. 네. 그래서 너무 대주주 아. 양도차익 과세에 매몰되지 마시고 반도체냐 아니면 네. 이제 기존 주도주냐 요 힘거리가 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역학 관계를 또 잘 네. 이해해야 되는군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요. 좀 이쪽에 힘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아이폰은 역시 아이폰인 것 같아요. NH의 그 이규화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너무 또 똑같다 이렇게 좀 혹평도 많았는데 또 역대 최대예요? 예, 역대 최대예요. 예, 아이폰 13이 우려와 달리 그러니까 이게 공급도 부족,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좋대요 지금. 그래서 지난 아이폰 12 시리즈도 잘 팔렸는데 이걸 뛰어넘는 지금 신제품 출하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8천만 대를 상회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폰 13 프로 모델하고 13 프로 맥스는 수령하기까지 한 달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네, 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대기 물량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건데요. 어제 그 KB에서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일단 보고서를 썼는데 김동원 애널리스트. 예. 이분 이제 그 전기전자 담당하시는 반도체. 분인데. 네, 네. 반도체 그리고 삼성 OLED TV가 이제 11월 30일부터 드디어 출하가 되나 봐요. QD OLED 패널이. 아. 네. 그러니까 대형은 안 했잖아요, 삼성이 그동안. 그래서 11월 23일 조선일보 전자신문에 이제 언론 보도가 따라 있었고 거기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30일부터 대형 이제 디스플레이 양산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네. 아마 이게 베트남 TV 공장에 공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하고 소니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55에서 65인치를 좀 주력으로 양산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죠. TV 패널을 만드는 거. 네, 네, 네. OLED.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OLED TV도 좀 모멘텀이 커질 것 같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이 TV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그 내용도 그때쯤에 한번 또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여사님은 CES 안 갑니까? 저는 한번 갔다 왔었어요 예전에 뭐 2018년도에. 네. 가곤 싶은데 올해는 뭐. 아니 근데 내가 리서치 센터장님들 이렇게 그 만나 보니까 오래 많이 가더라. 오래요. 아 그래요? 네. 올해 뭐 증권회사 또 수지도 좋고 또 이제 작년에 안 했잖아요. 네, 작년에. 작년에 안 하다 보니까 이번 올해는 가자 그래가지고. 펜트업 CES. 예? 그렇지. 네. 우리 여미사님 같은 분도 가면 좋은데. 네. 저는 내후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 네.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아니고. 아 내년 네, 후년 네, 내년 CES 네, 내년 CES 있으니까 아 우리도 CES 갈까? CES 가서 이동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CES? 그럼 방송 돼요 거기서? 가능하죠. 가서 뭐 다. 하는 거지 줌으로 다 돼요. 응? 갈까? 뭐 하려면 뭐 못 하겠어? 아 그래? CES 내년에? 네. 한번 가요? 내년은 지금 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마. 왜? 아 이미 다 예약했지. 아 그래요? 내년 1월에 하거든요. 좋아, 그러면 2023년도에 1월달에 1월달이죠? 네, 1월에 합니다. 1월에 CES는 라스베가스 그 뭡니까 거기? 특설무대. 특설무대. MGM 호텔. MGM 호텔. 네? 거기 권투 하던데. 거기서 거기서 세계인을 상대로. 어 그거 야, 괜찮겠다. 영어 아. 영어 하면서. 어? 아. 3프로. 좋아요. 괜찮겠네. 아. 좋아. 목표가 생겼어. 네. 23년입니다. 2022년은 사실은 불가항력이고 네. 2023년에 3% 갑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틀 연속 올랐는데 그 김선우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그 메리츠의 반도체. 네. 그분이 이제 적어준 이유가 왜 올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올랐대요. 현물 가격이. 139일 만에 올랐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정거래가랑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었대요. 현물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보통 이게 15% 정도 벌어지면 올라가는데 이번에 14%까지 벌어졌대요. 그게 하나고 네. 중국 현물 시장이 있고 대만 현물 시장이 있는데 보통은 중국보다 그 대만이 훨씬 가격이 높았대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대만의 모듈 업체들이 재고 부담이 많아가지고 물량을 털어버렸대요. 그래서 대만 현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이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 일단 메모리 관련 주가와 현물가가 지금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게 좀 며칠 이어질지 현물가가 반등할지 네. 이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반응 안 한다고 저 정프로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 아 저는 지금 사회자 본연의 우리 시장 오늘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면 안 되나 너무 지금 딱 좋거든요. 막 봐봐요 KMW 10% 가까이 올랐어요. RF 7% 다산 거의 야. 7% 지금 난 빨리 장을 마감하고 마감. 싶어. 이 장 오늘 끝. 왜냐면 이따 10시 반 되잖아. 그럼 또 이상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 팔어 그러면 팔면 되잖아.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40몇 50%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아 근데 저기 뭐야 CS 있잖아. 네. 그러지 말고 우리만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받아서 추첨해가지고 한 10분 모시고 갈까?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 원정대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 또 거기 정원석 연구원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야 오늘은 정원석 연구원 따라다니자 쫙 해가지고 설명 듣고 어? 아
옆에 보니까 또 고태봉도 있는 거야. 이렇게 쫙 가가지고 야 그거 대박이겠는데. 그 애널리스트들 많이 가니까. 아니니까. 그 애널리스트들도 거기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어때 대표님? 내년 후년. 네, 23년. 23년 CES 한 20분? 정프로 혼자 갔다 와. 여기 또 여긴 또 여기 또 해야 되니까. 정프로가 대표로 갔다 와. 또 영어 되잖아. 아 이분들 모시고. 어. 이 프로하고 나하고 이렇게 여기 시킬 테니까. 아 알겠어요. 나도 갈까. 여튼.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가운데 어떻게 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땅파장을 할 수 없으니까 정프로가 가끔 빵 터지는 개그를 쳐가지고 슈퍼챗을 받을 때가 있잖아. 슈퍼챗은 다 모아서 그 돈은 다 우리 그 체제 비용으로 다 쓰는 네. 거거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판을 짜보도록 한번 하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재밌겠어. 아, 네. 어? 염이사도 가시고. 네. 23년. 2023년. 1년 동안 모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제가 어제 하루에 한 30만 원씩만. 편의점에서 저 뭘 먹고 있어. 라면이랑 뭐 먹고 있는데 어떤 저희 애청자분이신가 봐요. 보다 정프로 너무 좀 안 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니까 주식으로 다 날려서 이렇게 지금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정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네. 맨날 뭐 라면 냄새 난다고 라면 먹는 놈들 그러더니 뭐 자기가 거기 가서 맛을 보는 거지. 네, 이제 저를 애처롭게 보진 말아주시죠. 저는 그래도 생활력이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매불에서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주식으로 좀 까먹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상황이 안 좋지는 않으니까 안쓰럽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아니,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매불쇼는 어떻게 하려고? 어디요? 2023년에 그때쯤 되면 뭔가 뭐 생기겠죠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왜, 매불 이제 접으려 그래? 아니 매불도 저 미국에서 하면 되죠. 아 미국 네. 현지에서. 아 매불 안 되는 게 최욱 씨가 저기 드라이브 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하겠어요 그 친구도. 정권밖에 안 되나? 농담입니다. 자 저희 다이어리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빨간색 떡상 레드 다이어리 지금 저희 예약을 받고 있고요. 2만 부 준비했는데. 오? 야 벌써 $50 들어왔어요. 안 갈 수가 없는데. 아 그런 것도 있겠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네. 그냥 오시면 되지. 아 그리고. 저 집 좀 비워주시고. 네. 아 미국에 계신 분들 그냥 거기서 국내선이나 차 몰고 네. 오시면 되니까. 네. 아 진짜 한번 해보자. 됐어 결정했어. 네. 그 라스베가스 근처 사시는 분들은 집을 이렇게 좀 저희한테 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비라도 좀 아껴야 돼. 네. 자, 이 떡상 레드 다이어리 여기 지금 2만 부 준비된 것 중에 거의 한반 지금 이제 예약이 끝났고요. 아니 2만 부가 아니라니까. 그 잘못 오해한 거야. 왜냐면 그 누구야 저기. 송기령 부사장님 그 강의 그 용도 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됐어 지금. 아 그래요? 그분들은 또 빨리 무료로 우리가 드리잖아. 아. 그러니까 총 제작이 그러니까 판매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아, 예, 네, 서둘러야 됩니다. 네, 받으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삼프로TV 다이어리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네. 아, 삼프로TV 앱에서 공지사항 보시면 아니면 그냥 송기령 부사장 걸 제일 편하죠 그게. 예. 네, 예. 좋은 강의도 보시고. 그럼. 12월 대략 한 5, 6, 7 요 정도쯤에 아마 발송이 시작될 거니까 왜 나 시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냐는 분들 네,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어차피 뭐 내년에 쓰실 거니까 12월 한 초순에는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왜요? 큰일 났다 이거. 슈퍼챗. 아 이거 괜히 돈 슈퍼챗 얘기해가지고 이분들. 아니 근데 오늘부터 저건 다 적어놓으세요. 우리 제작진 여기서 한 푼도 세지 않게 적립해놓으세요. 아 근데 이제 애플 얘네들이 너무 많이 때가 아니고 뭐야 구글 네. 30인가 40인가 아, 진짜 너무해 씨. 자 때가. 여기에 우리 김프로님의 계좌번호를 직접 넣어주세요. 모자라는 건 다 내가 채워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여미선님과 함께한 오늘 아침 라이브 또 개장 상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정프로님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얼굴이 좀 오늘은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김민우 사실, 씨가 무려 10% 넘어. 내가 생각할 때 KMW나 오면 안경도 벗는다 내가 솔직히. 혹시 뭐 과로인 줄 알았더니 KMW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아,
김민우 참 너무 섭섭해요. 네. 아 앞으로 한 3만 원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4만 3천 원까지 왔거든요. 네. 좋아. 3만 원만 더 올라. 김민우 똔똔 치는 날 선글라스 벗는 벗기.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김민우 똔똔 치는 날 선글라스 벗고 또 뭐 있을까? 너무 많아. 뭘 또 고소하네. 고마워서 네, 일단 김민우까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네.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